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발라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해왔던 패턴이죠.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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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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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자, 이번에 배울 곡은 우리는입니다. 앞에서 배운 곡들보다 템포가 약간 빠릅니다. 약간 미디엄 템포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조금 바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니까 박자기를 켜놓고 충분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열 번째 마디에 세뇨가 있죠? 확인을 하시고 쭉 가시다가 보면은 44마디에 투 코다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바로 옆에 45마디에 달세뇨 알 코다가 있으니까 아까 봤던 세뇨가 있는 열 번째 마디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다 다시 쭉 가다가 44마디에 에서 2코다가 있으니까 46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역시 순서는 복잡하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 패턴에서 벗어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주 끝나는 부분. 저 아홉 번째 마디랑 열 번째 마디. 아홉 번째 마디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연주를 하고 열 번째 마디에서 세 번째 박에 2분음표가 나오죠. 자, 그러면 바로 앞에 있는 아홉 번째 마디랑 이어서 하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은 44마디, 45마디. 앞에 전주 끝나는 부분이랑 뭐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엔딩 부분 50마디부터 끝까지 화면에 보시면 50마디에는 세 번째 박을 2분음표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51마디부터는 정상적으로 다시 연주를 합니다. 하고 마지막 마디는 아르페지안도로 스트럼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걸 아르페지안도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예, 템포가 조금 빠르게 느껴지는 것 빼고는 이제 곡의 연주 순서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곡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노래가 똑같은 코드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막 보시면은 이제 열 번째 마디에도 보면은 G 코드가 연속으로 세번 나오고 또 D 코드도 세번 나오고 또 G 코드 뭐 다섯 번 나오고 이러니까 코드만 보고 연주를 하시면은 내가 계속 G코드 치고 있었는데 어디 G코드를 치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보실 때는 지금 연주하는 마디만 보지 마시고 다음 마디, 내가 다음에 연주할 마디도 같이 보시고 또 노래를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가사를 같이 꼭 보셔야 돼요. 이거 어느 정도 처음에는 노래 잘못 부르시더라도 어느 정도 가사를 흐느껴 거릴 정도는 되셔야지 노래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코드만 보고 연주를 하시면은 다 똑같은 연주니까 지금 내가 어디를 연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래를 숙지하시고 당장에는 노래를 잘못 부르더라도 가사를 보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악보를 엉뚱한 데를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악보를 보실 때도 내가 지금 연주하고 있는 마디와
다음에 연주할 마디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시야를 넓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악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영상에서 제가 이제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아, 이 곡의 원곡은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시고 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실 때는 카포를 장착을 하셔야지 음악에 나오는 음과 우리가 연주하는 기타의 음이 소리가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연주하실 때, 그럴 때는 본인의 직접 노래를 부르시니까 카포를 빼고 연주를 하셔도 되고, 다른 위치에 끼고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본인이 노래하기 편한 위치에다가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다가 카포를 끼워야지 내가 노래하기 편한가를 찾아서 연필로 메모를 해 두시고, 다음번에 또 다시 찾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카포를 끼운 상태에서 엔딩 부분만 한번 연주하겠습니다.